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저 어제 제가 이 알래스카의 6.1 강진이 났을 때, 이그 일본 혼슈 쪽에 강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일본의 혼슈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5.3의 강진인데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그 혼슈의 5.3의 강진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최근에 그 지진의 패턴들을 봤을 때에 이제 저희가 이 지진들이 굉장히 지금 앞으로 추후에 지진들이 계속해가지고 커갈 수 있다는 거를 더 강한 지진이 날수 있다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5.3 났죠. 계속해가지고 이 쿠릴 열도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스키죠. 2시 55분에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스키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30일 날 캄차카 반도에 7.0, 그다음에 그 4월 14일하고 16일 이 구마모토에 이틀 연속으로 이제 그 6.8하고 7.3 이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죠. 2016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마모토.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4월 16일에 7.8 에콰도르 강진이 났고요. 그러니까 강화 서로 연관성이 최근 지진을 보면은 과거에 뭐 한신 아와지 뭐 그다음에 그 지금은 구마모토라든지 뭐 아니면은 동일본 대지진 중요한 그 지진들 활성 단층을 건드렸던 중요한 지진들만 뽑아서 뽑아가지고 그것들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서양 쪽으로 한번 보면은요. 대서양 쪽으로 제가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대서양과 인도양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론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지진 미주 쪽이라든지 계속 북미 쪽 많은 지진이 있죠. 중미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본건이 대서양 쪽입니다. 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제가 아까 보니까 이 대서양 쪽에 좀 예민한 지진이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지금 느리게 움직여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노던 미드 애틀랜틱 리지 여기 4.7이죠. 오늘입니다. 노던 미드 애틀랜틱 리지, 그다음에 어제도 역시 노던 미드 애틀랜틱 리지, 그다음에 노던 미드 애틀랜틱 리지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5월 31일, 6월 1일 나고 있는데 이 대서양 이 애틀랜틱 리지 애틀랜틱 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제 76년도를 한번 봤습니다. 76년도 당시에 왜 76년을 봤냐면은 이 당시에 이 애틀랜틱 리지 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노던하고 센트럴 미드하고 다 보시면은 노던 똑같죠. 애틀랜틱 리지 이 당시에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지진의 이 애틀랜틱 리지 쪽이 굉장히 좀그 많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서던도 보시죠. 서던 미드 애틀랜틱 리지 서던 뭐 센트럴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센트럴 미드 애틀랜틱 리지 그래서 이 1976년도에 지진이 뭐 대한민 저기 그전 세계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좀 2021년도에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서 제가 76년도를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76년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산 대지진. 그게 76년 7월 28일이었습니다. 허베이 당산시에서, 당산시에서, 났던 지진인데, 그게 7.5였죠. 사망자는 24만 2,419명, 중상이 8만 명. 근데 당시에 그 실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이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 그 원화 따거밍,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문화 대혁명 시기고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 자체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잘 정부 발표를 잘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산 대지진 난 이후에 21시간 이후에 발표를 했어요. 중국 정부에 발표를 했어요. 외국의 그 원조도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희생자가 좀 많았습니다.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것은 24만 2,419명 사망, 8만 명 중상. 실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일 것이다. 근데 지금 이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중국의 지진이 많이 나죠. 요한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 칭하이 7.3 한 1, 2주 전입니다. 1, 2주 전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칭하이 7.4 다음에 뭐셀수 없는 여진이 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윈난성이 6.4 이렇게 계속 지진하죠. 지금 그 지진이 그 76년도의 지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지진이, 중국이 지금 사실 되게 염려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진의 양상이 굉장히 그 과거에 지진이가 76년과의 지진과 너무 좀 유사한 지진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또그 제가 한번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지진을 보시면은요, 쿠릴열도 7.0을 찍었죠. 그 러시아 쪽에 쿠릴열도.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것보다는 중국의 지진을 좀 보고 싶어요. 물론 재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재팬보다는 과테말라, 이 과테 말씀드렸죠. 그 어디죠? 그 푸에구하고 파카야 최근에 화산 폭발한 거. 과테말라 7.5 강진, 7.5 강진인데. 이것도 저는 뭐 지금 중국을 보시면은 계속 과테말라 지진 나고 있죠. 죄송한데 컴퓨터가 지금 잠깐 좀 느려져가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과테말라하고 중국 이쪽에 이 지진 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또이 당시에 10월 19일에 미국 옐로스톤에서 또 강진이 났습니다. 미국 옐로스톤에서 또 강진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 76년도의 지진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국가들에서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타이완도 보이는데, 타이완은 뭐 기존에 뭐, 다 이렇게, 많은, 원래 많이 지진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미국의 옐로스톤에서 10월, 그 다음에 중국의 쓰촨하고 깐수 쪽에서 또그 8월에 강진이 났고요. 또 미얀마에서도 강진이 났고 필리핀에서도 강진이 났습니다. 그 저기 언제죠? 8월 17일 날이요. 이렇게 이 당시에 그다음에 그 2016년도 말씀드렸듯이 11월 7일 날 당산 대지진이 있어가지고 한뭐 실제는 뭐 80만 명 정도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장이죠. 신장에서 5.0 중국에서 시작이 되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신장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저기 중국 지도가 있으니까 말씀 여기 중국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지도는 여기 중국의 지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다음에 시장 티베트 그다음 윈난 쓰촨 그다음에 여기 어디야 칭하이 전통적으로 이 다섯 개의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76년이 이 허베이 당산스 얼마 전에 그 진항다 여기서도 지나서 허베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국에 매우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진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미국과 중국은 사실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그래도 솔직히 지금 상황이 조금 예민합니다. 중국에 제가 솔직히 오늘은 그냥 그냥 작심을 하고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혼슈 쪽에도 지진이 났는데 일본에 근데 이거는 일본 지진은 제가 볼때 여기 지금 2016년도에는 큰 의미가 없고 에콰도르도 지금 지나죠. 중미 쪽도 저는 지금 이 중국의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면 제가 보여드리기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느리게 움직여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올라가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 노던 미드 애틀랜틱 리즈 그렇죠? 이 대서양 쪽으로 인도양도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진이 났대 이게 우즈베키스탄에도 지진이 났어요. 7.0 굉장히 좀 기존의 지금의 지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앞으로도 모르는 거죠. 그 연관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미얀마하고 차이나 보더란 말이죠. 이게 6.9 보이시죠? 6.9와 7.0
이 지진이 이게 6.9와 7.0이 계속 5점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까 아니죠. 아까 지진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근과의 연관성 봐서 최근에 이 지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저기 그 얼마 전에 너무 비슷하다는 얘기 제 얘기는 대서양 쪽 전반적인 상황 2021년과 76년과 미얀마 지금 중국 그 국경 인근에서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났고요. 계속해서 지금 나고 있죠. 7.0, 6.9, 그 다음에 이그 5.2.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또 나오죠. 5.1, 6.0. 계속 그 지금 윈난성, 윈난 딸이죠. 양비시엔 그쪽입니다. 여기 또 났죠. 5.5. 그러니까 중국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지진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진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아요. 지금 사실 중국의 지진이 굉장히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일본에 집중하면서 중국 얘기를 잘안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도 이 76년도에 나니까 이게 노던 스마트라 인도네시아가 7.0 강진이 있었으니 인도네시아 쪽도 좀 계속 위험한데 원래 인도네시아는 막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북스마트라 시나봉 화산도 3월 2일 날 폭발했었고요.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 이쪽 7.1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도 위험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중요하지만 6.5도 인도네시아. 일단 중국을 지금 보려는 겁니다. 중국을 보시면은 이제 8월에 가면은 중국에 8월 23일, 16일, 20일 계속 또 강진 나옵니다. 이제 8월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미얀마, 차이나 보도 또 6.3 또 나죠.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 윈난 쪽. 말레이시아 아니 여기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티엔진 허베이. 티엔진이 천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엔진. 티엔진 허베이. 허베이가 여기 당산 그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7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산 대지진 얘기하는 거예요. 7.5. 티엔진 허베이 보더 리전. 그러니까 천진이라고 그 북경 베이징하고 바로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와 허베이라고 그 북경에서 그저 천진에서 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천진 쪽 당산스 그 진황다오 그쪽이요. 그쪽에서 지금 지진 났어요. 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충 한뭐 나오는 얘기에 80만 명이 사망 이상 80만 명 이상 사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4만 2,419명이 사망했고 중상자는 8만 명.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얼마 전에 여기서 지진이 났어요 또. 그래서 진앙다오 그쪽하고 탕산 허베이에 보시면은 보세요 7.5 지금 여진으로 보겠죠. 그러면서 허베이 또7.4 나죠. 여기 7.5 났고 당산에서 7.4.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8월에 또 나옵니다. 8월에 지금 이게 8월 16일에 지금 미얀마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이 미얀마가 물론 미얀마도 중요합니다. 미얀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그냥 미얀마가 아니라 이게 중국의 민난성을 칠것 같아서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또 보십시오. 최근에 깐수 지진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 깐수. 여기 깐수가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그 바로 쓰촨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쓰촨, 깐수, 칭하이다 그쪽입니다. 거기에서 깐수에도 가끔 지진이 다시 나요. 근데 여기 쓰촨, 깐수에서 또 6.9가 났어요. 쓰촨, 깐수하고 이 당산 지금 말씀드린 당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지진이 났어요. 6.9. 근데 최근에도 이 쓰촨, 깐수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쓰촨도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쓰촨 뭐 민다나오도 여기 보시면은 민다나오 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민다나오 섬 굉장히 좀 여기 위험한 섬입니다. 굉장히 그 반군 투쟁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 이슬람 쪽, 그 무슬림 쪽에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 하여튼 그쪽 반군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반군하고 막 전쟁하는 거기에 자주 나는 곳입니다. 여기 7.9. 필리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그 상황을 봐야 되고 그 76년도와 1976년도와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제 항상 모든 의견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십시오. 보시면 필리핀 계속 나죠. 이거 보시면 깐수에서 나가고요. 지금 수천하고 계속 해가지고 8월 또 납니다. 8월 23일 보시면 또 수천 깐수에서 또 나죠. 6.4. 또 나죠. 6.7. 스촨 깐수. 사천성 얘기하는 겁니다. 깐수성 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9일 한 미국 옐로스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에 또 올라가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 컴퓨터 갑자기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10월 19일 날 미국의 옐로스톤에서 또 강진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76년도가 우리가 굉장히 이때 또 76년도에 핵실험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핵실험이 있었고요. 미국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핸드폰 잠시만요. 이게 그 미국의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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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 19일에 미국의 옐로스톤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옐로스톤에서 지금 5.3 났죠. 와이오밍. 바로 옐로스톤입니다. 와이오밍. 그러니까 옐로스톤 화산도 지금 움직이. 최근에 제가 미국 쪽 저희가 말한 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좀이 저기 샌프란시스코 쪽 캘리포니아 LA하고 그 오리건 그다음 네바다 뭐 워싱턴 좀 말씀 많이 드렸죠. 뭐 세인트 헬레나라든지 레인이 활화산. 그때 1980년도에 세인트 헬레나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때 80년 5월 18일 날 그때 57명 사망하고 2950m에서 2550m로 400m가 줄었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계속 해가지고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2021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안타까운 얘기는 중국의 대지진이 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저 글쎄요.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참았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좀 참았는데 오늘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중국에 지금 지진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